거란 말인가? 놀랍습니다. 픽픽픽픽. 예부터 파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양기를 북돋는다 했으니 파가 팍팍 들어간 파게장을 들이키는 족족, 땀을 쏟아내는 식객들. 이곳이 식당인지 찜질방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나. 그래서 확인해보았다. 일반 육개장과 파게장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는 어떻게 다를까? 이야, 이거 뭐 일단 식사를 하는 중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지. 어머. 그러나 잠시 후 점점 붉어지죠? 파게장을 먹은 쪽의 체온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와우, 실로 놀라운 결과. 감기 똑 떨어지겠네요. 이것이 파가 가진 파워. 과거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도 인부들에게 대파를 제공해 지친 원기를 북돋았다 전해지니, 파게장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보양식이 아니겠는가. 자존심으로 지켜온 40년의 손맛의 결정체 파게장. 하늘만 오로지 하늘만 봤어. 물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물도 안 나오고 고생만 하지. 하늘물을 파야지 물이 나오지. 생수가 쏟아져. 육개장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열정을 다한 고수의 파게장. 감히 최고라 부르고 싶습니다. 최고예요! 바닷속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정체. 그것은 다름 아닌 비석. 바닷속에 비석이 있어요, 비석. 도무지 알 수 없는 비석의 정체를 파헤친다. 무덤 앞에 있어야 할 비석이 바닷속에 있다. 2007년 12월 우리 마을에서 만들었지. 그러면 어서 와서 만들었겠어. 그들만이 간직한 바닷속 비석의 정체, 나우에서 취재했습니다. 궁금증을 풀러 달려간 곳, 남해 바다가 펼쳐진 전라남도 완도. 요즘 던지면 던지는 대로 걸리는 물고기가 있다는데요. 보이시나요? 저 물고기들 정말 대박입니다. 시원해요. 이곳이 요즘 강태공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네요. 뭔 말이에요? 그물에 가득 담긴 물고기들 바로 숭어입니다. 숭어. 원 없이 잡아보는 팔뚝만한 숭어. 그 힘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얼마나 이뻐. 바닷속에 무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나요? 몰라요. 아니, 뭔 바닷속에 무덤이 들어있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무덤이 어디가 여가 있어? 바닷속에가 없지. 그럼 여기 만드는 사람 있어요? 저리 한번 가보세요. 어디요? 저쪽이요. 마을의 묘비를 대부분 만든다는 이곳. 어수선한 분위기 속 눈에 띄는 이분. 아, 지금 작업 중이세요? 네. 그, 저희 뭐 좀 여쭤보려고. 네. 그 바다 속에 무덤이 이쪽에 있다고 듣고 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무덤이요? 예, 무덤, 바다 속에 무덤. 바다 속에 무덤. 아, 저 앞바다에 있는데. 아, 있나요? 네, 있어요. 오. 정말 수중 무덤이 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중간쯤에, 저기 보이죠? 저기 중간쯤. 저기 보이시나요? 어디 어디요? 자, 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 한가운데 비석.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들어갑니다. 오, 확실하네요. 비석! 그렇다면 비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비석은 이곳에서 바닷속에 잠긴 채로 서 있는 것일까요? 청개구리 엄마인가요? 어? 강 아닌가요, 그건? 그러네.
알 수 없는 글씨도 있고요. 정체가 뭘까요?